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일본 사이타마현 치치부시 지역에는 영복사라는 오래된 절이 하나 있습니다. 대형 사찰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지역 사람들이 꾸준히 방문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는 과거 마을 이 아이들한테 전염병이 돌았는데 여기서 부모들이 열심히 기도를 한 후에 말끔히 나았다라는 전설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 후로 내 자식의 건강과 안녕을 비는 부모들이 계속해서 방문하고 있습니다. 때는 1977년 여름, 이 평화롭던 영복사 인근에서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합니다. 이 절 앞에 있는 도로에서 이상한 걸 봤다라는 목격담이 계속되는 거죠. 그 시작은 한 택시기사였는데요. 어느 날 캄캄한 밤길을 달리던 중에 영복사 앞에서 무언가를 발견해요. 속도를 좀 줄이고 천천히 운전을 했죠. 가까워지다 보니까 헤드라이트 빛이 비추면서 형체가 드러나게 됩니다. 그건 웅크린 채 쭈그려 앉아있는 여성입니다. 아니 이런 야심한 밤에 도로 한가운데 이러고 있으니까 좀 섬뜩하잖아요. 근데 한편으로 이 택시기사님은 좀 딱 한 사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신이 문제가 있나? 아니면 집을 나와서 떠돌고 있나? 길을 잃었나? 그냥 지나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일단은 좀 더 가까이 가서 천천히 차를 세워보려고 했죠. 그런데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어딘가 기묘한 느낌이 듭니다. 아무리 밤이었지만 그 당시가 푹푹 지는 한여름이에요. 날도 덥고요. 근데 이 여자가 무슨 한겨울에나 입을 법한 두꺼운 검은색 스웨터를 입고 있더라고요. 또 머리는 어찌나 긴지 이렇게 쪼그려 앉아있는데도 땅바닥에 막 머리카락이 끌릴 정도입니다. 이 모습이 좀 그래요. 그래서 택시기사님이 차를 세울까 말까? 몇 번을 망설이게 되죠. 그러다가 천천히 한 10m쯤 지나고 나서야 도와줘야겠다 싶어서 차를 세우게 되는데 그가 차에서 내리기 직전 후방을 보기 위해 백미러로 눈이 향하게 됩니다. 근데 어라?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방금까지만 해도 쪼그려 있던 여성이 사라진 거예요. 뭐지? 싶어서 얼른 차에서 내렸죠? 그리고 그 10m 전까지 막 가보는데 두리번거려도 아무도 없어요. 순간 택시기사는 소름이 돋습니다. 혹시 내가 귀신을 봤나? 그는 얼른 차에 올라타서 바로 이곳을 빠져나와요. 이걸 시작으로 인근에서 검은 스웨터를 입은 여성을 봤다는 목격담이 쏟아집니다. 또 다른 택시기사 역시 도로 위에서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여성을 봤다는 거예요. 근데 막 긴 머리카락을 산발했고 검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고요. 근데 좀 어딘가 몸에 힘도 없고 아파 보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걱정되는 마음에 차에서 내려서 다가갔죠. 아니, 저 괜찮아요? 기사가 묻는 순간 여성이 고개를 들어서 그를 탁 보는데 뒷걸음질 쳤어요. 여자 얼굴 곳곳에 상처가 나 있고 근데 이게 아물질 않아서 약간 상처가 막 문드러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너무 처참합니다. 이게 일반적인 상처가 아니라 약간 녹아내린 느낌이랄까요? 그리고 이게 도저히 산 사람이라고, 아니 어떻게 얼굴이 이렇게 된 채로 지금 여기 있냐고요. 이게 산 사람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사가 그 길로 도망쳐버렸죠. 이 두 일화가 유명합니다. 그리고 이게 빠르게 번져나갔어요. 실제로도 어머 나도 그 여자를 봤다 라는 운전자들이 등장하면서 이 치치부시의 영복사 앞에 도로는 유명한 심령 스팟이 되게 되는데요. 그런데 그로부터 몇 개월이 지난 1977년 12월 1일입니다. 영복사의 관리인이 절 앞에 도로에서 또 수상한 물체를 발견해요. 이게 얼핏 봤을 때 그냥 평범한 돌이거든요. 근데 이 돌에 분필로 뭔가가 적혀 있는 거예요. 그걸 해석해보면 귀신이 있다. 아이씨 뭐야 이거. 아 여기 지금 심령 스팟이라고 하니까 누가 장난친 것 같아요. 근데 이 돌이 한 지름이 30cm 정도로 꽤 무겁고 크기가 꽤 작지 않습니다.
쉽게 들고 다닐 만한 사이즈는 아닌 거죠. 그래서 관리인도 힘겹게 그 돌을 영차영차 들어가지고 일단 길가 옆으로 던져놨어요. 그리고 다음날 출근을 하게 되는데 관리인이 소스라치게 놀랐죠. 아니 그 돌이 또다시 길 한복판에 나와 있는 거예요. 아 뭐야 이거 재수없게 하면서 막 다시 돌을 이제 길가 쪽으로 옮겨놓게 돼요. 그리고 일주일이 지난 12월 7일 그 문제의 돌이 근처에 있던 저수지 탱크 옆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니 걔가 도대체 누가 이렇게 막 옮기는 건지 길가에 놔도 저기 있고 저기 있고 하다가 마침 그때 이제 저수지 탱크 옆에 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떤 탱크였냐면 산불 방지용 저수지였다고 해요. 그리고 마침 이날 소방대원들이 정기점검을 하기 위해 이곳에 방문하게 되죠. 대원들이 능숙하게 저수조 뚜껑을 열었습니다. 오랜만에 여는 거예요. 탁 여는데 순간 막 뭐야 이거 너무나 심한 악취가 코로 훅 들어옵니다. 아니, 무슨 냄새야? 이게 단순한 뭐 하수구 썩은 내라기엔 너무 역겨운 겁니다. 그러다가 한 대원이 저기 뭐죠? 저 멀리 저수조 밑에 물 위로 무언가가 둥둥 떠 있는 게 보여요. 사람의 시체였습니다. 얼굴이 바닥을 향하고 엎드려져 있는 상태였죠. 건져 올렸는데 이 시신은 여성이었습니다. 물 속에 있어서 퉁퉁 부은 건 당연하고 부패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었어요. 근데 특징이 있다면 얼굴이 심하게 일그러져 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신원을 확인할 수 없었죠. 그런데 한편으로 저수조에서 야, 시신이 나왔다더라 라는 소식이 막 마을로 퍼져간 후에 사람들이 어머 그거 그 사람 아니야? 라고 단번에 알아차리게 돼요. 그게 바로 지난 몇 개월간 그 흉흉한 소문으로 떠돌던 검은 스웨터의 여자 귀신. 놀랍게도 시신은 발견 당시 검은색 스웨터를 입고 있었습니다. 부검 결과 그나마 다행히도 여성의 어금니에서 치과 치료 흔적이 발견됩니다. 그걸로 신원을 찾을 수 있었죠. 그녀는 행방불명 상태였던 21살의 아미코시였습니다. 부검 결과 더 안타까운 건 그녀가 사망 당시 임신한 상태였다는 점이에요. 아니 그러면 도대체 언제부터 여기에 방치되어 있던 걸까요? 저수조의 마지막 정기점검은 대략 1년 전이었습니다. 부패 상태로 봐서 시신은 마지막으로 점검을 한 직후에 버려진 것으로 추측됩니다. 경찰이 즉각 수사를 진행했죠. 그러자 과거 아미코 씨와 교제하던 남성이 밝혀집니다. 경찰이 강도 높은 조사를 펼쳤고 그는 끝내 자신이 아미코 씨를 살해하고 저수조에 유기한 것을 시인하게 돼요. 그렇게 드러난 사건의 전말. 아미코는 이 남성과 교제를 하던 중 임신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이가 생겼으니 결혼을 하자고 제안했지만 남자가 웬일인지 결정을 계속 미루는 겁니다. 그렇게 시간이 하염없이 흘렀고 어느덧 아미코가 임신 6개월이 돼서 이제 배가 어느 정도 불렀어요. 뭐 아이를 지울 수도 없는 시기죠. 그런데 이때 남자친구는 끝까지 결혼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는데요. 아니 그럼 뱃속에 있는 아이는요? 이때 남성은 그냥 여자친구 아미코와 아이를 살해하기로 결심해요. 그래서 평소 보아두었던 인적이 드문 저수조로 그녀를 불러냈고 거기서 범행이 벌어집니다. 저수조에 시신을 던져버린 거죠. 시신이 발견된 후 범인을 체포하고 자백을 받는 데까지 걸린 시간은 불과 3일입니다. 굉장히 빠르게 이 조사가 진행됐죠. 더구나 시신이 애초부터 워낙 부패가 되고 또 얼굴도 잘 못 알아보기 때문에 난항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그에 비해 굉장히 빠른 진행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일각에서는 죽은 아미코의 원혼이 수사를 도운 게 아니냐라는 말이 나왔을 정도죠. 이 기이한 이야기는 1977년 12월 8일 일본의 한 신문에 이렇게 대서특필되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공신력이 있는 신문에 나온 사건이에요. 여러분, 보통 뭐 살인이나 참사 같은 비극적인 사건이 벌어지면 그 해당 장소에 뭐 귀신과 영혼이 나온다라는 소문은 심심찮게 생겨납니다.
그래서 막 괴담이 나돌면 그냥 사람들이 막 살을 붙여서 상상력으로 만들어낸 게 아니냐라고 치부할 수 있죠. 근데 오늘의 경우는 좀 다릅니다. 일반적인 괴담과 달리 먼저 이 일대에 뭔가 귀신이 떠돈다는 소문이 나고 나서 몇달 후에 그 당사자로 보이는 시신이 발견된 거예요. 정말 아미쿠시의 원혼이 근처를 떠돌고 있었던 걸까요? 자, 그런데 끝이 아닙니다. 이후 세월이 지나서 2004년, 일본의 유명한 심령 연구가 코이케 타케이코가 괴담에 관한 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흥미를 보이는 게 바로 오늘 소개한 이 치치부 저수조 살인 사건이었죠. 그는 좀더 자세히 취재를 하기 위해서 현장으로 갑니다. 하지만 정작 그 시신이 발견됐던 저수 탱크는 오래전에 사라진 상태더라고요. 그러자 코이케는 계획을 바꿔서 피해자 아미코 씨의 자택을 방문하기로 해요. 미리 알아보고 주소를 받아준 상태였죠. 바로 내비게이션에 집 주소를 찍고 출발을 하게 되는데 한참이나 차를 몰고 갔습니다. 그러다 내비게이션이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는 순간 주위를 둘러봤는데 좀 이상해요. 여기가 집이라고? 아무리 봐도 여기는 가정집이 있을 만한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는 묘지가 보였죠. 코이케 씨가 혹시나 하고 차에서 내렸어요. 그리고 그 묘지 앞에 묘비를 이렇게 닦아서 살펴보는데, 이곳에 잠들다 아미코. 분명 이곳은 집 주소가 가리키는 곳이 아닙니다. 그런데 내비는 계속 여기로 데려다 주는 거예요. 아니, 이게 너무 믿기 힘들죠. 분명 집 주소를 받았는데 왜 자꾸 묘지로 데려다 주냐고요. 그래서 이걸 증명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후에 일본의 니혼 TV의 스태프가 동일한 실험을 하게 되거든요. 내비게이션에 그 주소 입력하고 안내대로 차를 몰아요. 그리고 잠시 후 그들이 도착한 곳은 역시나 아미코의 무덤 앞이었죠. 자, 물론 아미코의 자택과 그녀가 묻힌 묘지는 500m 정도 떨어진 가까운 곳이긴 합니다. 근데 이 내비게이션이 딱 이제 길 입구에서부터 오류를 일으켜요. 당시 방송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요. 마을 입구 교차로에서 좌회전을 하면 그녀의 집이에요. 하지만 여기서 내비가 우회전을 하십시오 하고 우회전으로 지시를 하는 겁니다. 묘지 쪽으로요. 그럼 혹시 기계 고장 아닐까요? 싶어서 이 제작진이 내비게이션 업체에 문의를 했죠. 그러자 특별한 오류는 발견되지 않았다는 답변만 돌아왔습니다. 이런 알수 없는 현상에 대해 사람들은 아미코가 아직도 구천을 떠돌고 있다고 믿게 됩니다. 자신의 잃어버린 몸을 찾고 싶어 한다라는 주장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실 아미코의 시신을 발견했을 당시 너무 심하게 부패된 나머지 수거를 하던 중에 머리와 몸 일부가 분리되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녀가 몸을 잃고 그 몸을 찾기 위해, 아니면 머리를 찾기 위해 이 인근을 떠돌고 있었던 걸까요? 현재 사건이 벌어진 현장은 이제 흙으로 꼼꼼히 메워져서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 누구도 들어갈 수 없죠. 동시에 40년 전 비극의 흔적도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차디찬 저수조에 잠긴 아미코의 원한은 여전히 이곳을 떠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안녕하세요.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입니다. 이젠 추억의 물건이 되어버린 공중전화. 하지만 아직까지도 일본에서는 공중전화를 심심치 않게 만날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걸 사용하는 사람들도 종종 볼수 있고요. 지금 사진 속 이곳은 도쿄 하치오지시에 위치한 하치오지 영원. 영원이라는 건 우리나라 말로 공동묘지를 뜻하죠. 도쿄도에서도 손꼽히는 규모를 자랑하는 여기는 면적이 축구장 대략 100개에 달하는 거대한 크기입니다. 도심과 가깝고 또 주변에 주택가들까지 있어서 사실 묘지라기보다는 친근한 가족공원 같은 분위기죠.
그리고 이곳 입구에는 방문자의 편의를 위해 설치해둔 공중전화가 한 대 있습니다. 얼마 전에 이곳에서 저녁 성묘를 마치고 귀가하던 기타무 씨는 공원을 막 나가던 길에 공중전화를 마주합니다. 옛 추억이 떠올랐죠. 오랜만에 한번 써보고 싶었고 또 마침 집에 전화 걸 일도 있어서 성큼 다가갔습니다. 부스 문을 열고 들어가서 수화기를 들고 번호를 누르려는 순간 아! 동전이 없다는 걸 깨닫습니다. 별 수 없잖아요. 그래서 전화기를 내려놓으려는 찰나 수화기 너머로 희미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예, 사가시네. 아니, 지금 누가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상황 자체를 믿을 수 없던 그는 황급히 전화 내려놓고 부스 밖으로 나왔어요. 사실 그 안에 있는 것조차 어쩐지 누구와 함께 있는 것 같은 두려운 느낌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기타무 씨는 그날 자신이 들은 건 결코 환청이 아니었다고 확신하고 있어요. 하지만 그 목소리가 뭔진 도저히 설명할 길이 없었죠. 하치오지 영원 입구에 놓인 이 공중전화, 이곳은 특정 시간에 수화기를 들면 성인 여성의 목소리가 희미하게 들린다는 괴담으로 아주 유명합니다. 경험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 덕에 이곳은 도쿄도에서 가장 섬뜩한 심령 스팟이 되어버렸는데요. 얼마 전 A씨도 하치오지 영원을 찾았습니다. 하필 그날 좀 차가 많이 막혀서 예상보다 좀 늦은 어둑해진 시각에 묘지에 도착했죠. 서둘러 볼일을 보고 공원을 빠져나와서 발걸음을 재촉하던 중 어둠 속에 공중전화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전화 부스에 놀란 건 아니었어요. 뿌얀 유리 안으로 한 소녀가 혼자 서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니, 이미 너무 어두운 밤이고 또 주변이 묘지로 가득한데 왜 어린 소녀가 혼자 있지? 그는 걱정되는 마음에 부스에 다가갔습니다. 혹시라도 길을 잃어서 집에 전화를 하려는 건지 도움을 주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한 발짝 한 발짝 가까이 다가가 보니 소녀는 혼자가 아닙니다. 아이의 뒤에 어느새 엄마로 보이는 성인 여성이 서 있어요. A씨는 그제야 안심했고 다시 발길을 돌리려는 찰나 뭔가 서늘한 느낌이 들어서 고개를 돌리고는 자신의 눈을 의심합니다. 아니, 그 짧은 몇 초 사이에 전화 부스에 있던 아이도 엄마도 사라져 있습니다. 내가 지금 헛것을 본 건가? 근데 분명 그 얼굴까지 기억나는데? A씨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죠. 이렇게 유사한 목격담은 계속됩니다. 방문객 B씨 또한 이곳을 지나던 중 이상한 일을 겪었습니다. 아주 어두운 밤이었는데 난데없이 한 여자아이가 다가오더니 말을 걸어요. 전화기에 엄마가 있는데 같이 가주실래요? 아이는 친근하게도 먼저 그의 손을 덥석 잡더니 끌고 갑니다. 거부하기엔 너무 늦었죠. B씨는 혹시 엄마한테 무슨 일이 있나 싶었고 그렇게 소녀를 따라 나섰는데요. 근데 이 여자아이의 힘이 상당해요. 뭐 애가 이렇게 힘이 좋을 수 있나 싶었죠. B씨는 거의 반강제로 공중전화 쪽으로 끌려갔고 이후 별 생각 없이 부스 문을 열어본 순간 서늘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내내 잡고 있던 이 여자아이의 손이 순간 성인 여성의 손처럼 더 크고 거친 게 느껴졌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이 낯선 느낌에 화들짝 놀란 그가 고개를 돌렸는데 소녀는 없었습니다. 손 느낌도 아이도 사라졌어요. 이건 뭐 마치 단단히 홀린 것 같은 결코 잊을 수 없는 경험이었죠. 하치오지 영원 공중전화에서는 이렇게 모녀를 봤다는 목격담이 유독 끊이질 않습니다. 심지어 부스의 유리 부분에 때때로 모녀의 얼굴이 비치는 걸 본 사람도 상당해요. 근데 그 표정이 굉장히 비통하고 마치 분노에 가득 차 있는 듯 하다는데요. 물론 이들이 어떤 해를 가하는 건 결코 아니지만 정체를 알 수 없는 존재가 계속 부스 주변 그리고 부스 안에서 목격되는 건 분명 섬뜩한 일입니다. 지난 여름 도쿄에 살고 있던 한 부부는 평소 오컬트에 큰 관심을 보이던 중 하치오지 전화 부스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설레어 하면서 이곳을 방문하게 돼요. 특히나
어두운 밤에 귀괴한 일이 많다는 걸 파악하고 일부러 해가 진 지 한참이 지나서 거의 공원 문을 닫을 때쯤 도착하게 됩니다. 고요한 공동묘지. 마침내 부스를 발견한 부부는 공포감보다는 사실 신나 있었어요. 그리고 망설임 없이 안으로 들어갔죠. 뭐 이게 누구에게는 공포스러울 수 있지만 오컬트 덕후 부부에게는 짜릿한 도전일 겁니다. 그런데 한참을 기다리고 기다려도 또 수화기를 들었다 내렸다 해봐도 뭐 이렇다 할 일은 전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두 사람이 같이 있으니까 부스 안은 습기가 차기 시작했죠. 남편은 유리를 호 불면서 그걸 깨끗이 막 닦아냈는데 그 문제의 모녀 영혼을 꼭 보겠다는 의지가 활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아 진짜 이럴 때 전화벨이라도 울리면 대박인데. 아니요. 아쉽게도 그들은 아무것도 경험하지 못합니다. 실망한 부부가 결국 부스에서 나와서 터덜터덜 이번엔 묘지 입구 쪽으로 가보려던 순간 분명 아무도 없던 그곳에 웬 사람이 한 명 서 있었습니다. 여자예요. 그녀는 이 공동묘지와 맞지 않게 붉은색 코트를 입고 있었는데 풍기는 기운이 어딘가 좀 기분 나빴죠? 이쪽을 보고 있는 건지 아니 뭐 누굴 기다리는 건지. 그런데 순간 아내가 말합니다. 저 여자는 왜 한여름에 코트를 입고 있지? 이 말 한마디에 두 사람 모두 털이 쭉 뻗서는 오싹함이 엄습했어요. 그래서 여태 보여준 패기는 온데간데 사라졌고 아내가 막 소리를 지르면서 왔던 길로 달리기 시작해요. 남편도 덩달아 뛰기 시작했고요. 그렇게 막 한참 달려서 거의 뭐 입구에서 멀어져서 길가 편의점까지 왔을 무렵입니다. 아내가 숨을 고른 후에 물었죠. 자기 저거 귀신 맞지? 근데 대답은 없었습니다. 그 어디에도 남편의 모습이 보이지 않아요. 분명 따라오고 있었는데. 혹시 뒤처졌나 싶어서 아내는 편의점에서 계속 기다렸습니다. 5분, 10분, 30분, 1시간이 흘러도 그는 나타나지 않았죠. 결국 아내는 지역 경찰에 도움을 요청했고 이후 사건은 실종신고로 접수됐다고 합니다. 전해지는 바에 의하면 이날 아내가 남편의 모습을 본 건 마지막이었다고 하는데요. 자, 이 일화들은 하체오지 공중전화와 관련된 아주 유명한 괴담들입니다. 너무 많아서 모으기도 참 편했는데요. 사실 그 유명세 덕에 일본의 여러 방송국에서도 여길 취재했었어요. 그 과정에서 동네 오래 살던 주민들 인터뷰를 통해 뜻밖의 이야기를 듣게 됐죠. 사실 이 일대가 과거 일본의 전국시대에서 큰 전투가 일어났었고 또 마을 주민들 사이에 수많은 사상자가 나왔다는데요. 오죽하면 주민들 사이에서는 여긴 피로 물든 지역이다 라는 별명이 붙여졌을 정도입니다. 인터뷰를 했던 주민들은 여기를 재미로 찾는 사람들을 보면서 망령이 무서운 줄 모른다고 혀를 차고 있어요. 그만큼 사람들은 그곳 특유의 음흉하고 불길한 기운을 확실히 인지하고 있었던 거죠. 주민들은 성불하지 못한 귀신들이 구천을 방황한다고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공동묘지까지 세워졌으니 하치오지 영원 그리고 그 앞에 있는 공중전화까지 이 모든 괴담은 어쩌면 당연한 것일 수도 있겠죠. 여기 또 다른 일본의 대표적인 심령 스팟이 있습니다. 도쿄에서 60km 정도 떨어진 가나가와현 중서부에 있는 하다노시라는 작은 마을인데 이 근처에 지어진 신 젠바 터널 그 바로 앞에 특이하게도 공중전화가 설치되어 있어요. 괴담에 따르면 새벽 2시 이 공중전화에서 111번 전화를 걸면 아주 기이한 체험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일단 전화를 걸면 연결음 대신 계속 한음으로 이어지는 소리가 쭉 들립니다. 그리고 나서 수화기를 내려놓으면 잠시 후 전화가 걸려와요. 그래서 이 전화를 받으면 수화기에선 소년의 울음 섞인 목소리가 들려오죠. 신이타쿠나이, 신이타쿠나이. 사람들은 그 소년이 주니치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과거 터널 앞에 적혀있던 실제 문구 때문이에요.
이제 죽지 마라, 준이치. 이 전말을 알기 위해서는 신젠바 터널에서 약 650m 떨어진 구젠바 터널에 대한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여긴 1928년에 지어진 길이 158m짜리의 작은 터널이에요. 근데 이상하게도 이 짧은 터널에서 유독 사고가 자주 발생하죠. 그래서 주의를 요하는 곳이라고 지정되어 있고요. 사진으로만 봐선 전혀 그렇지 않아 보이죠? 심지어 여기에서 벌어지는 교통사고 유형도 대부분 비슷합니다. 앞서 가던 차가 급정거를 해서 뒷차가 추돌하는 그런 사고요. 더 기이한 건 앞서 멈추어 있는 그 차량 운전자들이 갑자기 무언가가 튀어나와서 급브레이크를 밟았다고 다들 말을 해요. 하지만 정작 뭐 차에서 내려보면 사람은커녕 동물 한 마리도 찾을 수 없었고요. 여기서만 자꾸 기묘한 현상이 반복되고 있는데 사실 이곳에서 벌어진 비극적인 사고가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때는 1965년 9월 2일. 당시 가나가와현 하다노시에 살던 17살 소년 준이치는 오토바이에 관심이 많았어요. 오래전부터 부모님을 조르고 조르더니 결국 꿈에 그리던 오토바이를 사게 됐죠. 하지만 그 기쁨도 잠시, 바로 이 젠바 터널에서 라이딩을 즐기던 중 반대편에서 오던 대형 트럭에 치여 사망하고 만 것입니다. 창창했던 어린 소년이 죽고 그걸 애도할 겨를도 없이 동네에는 불길한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는데 같은 해 겨울에 한 트럭 운전사가 터널을 지나고 있었어요. 어느덧 출구에 다다랐을 무렵 갑자기 사람이 도로로 튀어나온 겁니다. 놀라서 급브레이크 밟았죠. 분명 치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차에서 노심초사하고 내려서 앞면, 옆면, 뒷면, 심지어 바퀴 밑도 살펴봤지만 그곳엔 아무도 없습니다. 과거 준이치가 터널에서 죽은 이후 유독 여기서 뭔가 튀어나오는 걸 봤다는 목격담이 급증했어요. 동시에 교통사고도 늘었던 거고요. 이걸 듣게 된 준이치의 유족들은 어쩌면 아들의 영이 이 터널에 떠돌고 있을지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걸 달래기 위해 터널 주변에 간판과 불상을 설치했죠.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이게 오히려 사람들의 공포를 더 불러일으켰습니다. 터널 앞 실제 문구. 이제 죽지 마라, 준이치. 좀 섬뜩한데요. 이걸 본 사람들은 이게 준이치한테 하는 말인지 아니면 운전자 자신에게 하는 말인지 좀 애매하다고 그리고 꺼림칙하다고 불만을 얘기해요. 만약 이걸 유족이 준이치에게 하는 말로 의도가 된다면, 그러니까 유족 입장에선 영혼이 되어서도 이 터널에서 계속 죽음을 반복하는 그걸 하지 말라라고 안타까운 마음에 부탁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면 사실 일본에서는 준이치라는 이름이 꽤나 흔해요. 뭐 우리나라 철수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운전자들에게 경각심을 주기 위해서 이제 죽지 마라 니들 이렇게 써놓은 건 아닐까라는 추측도 있습니다. 정확한 사연은 끝내 밝혀지지 않았고요. 해당 간판은 노후화로 철거되었고 주변에 또 다른 일명 신젠바 터널이 개통됩니다. 그런데 아니 준이치의 영이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는 건지 이 신젠바 터널에서도 이상한 현상이 계속돼요. 그게 바로 터널 앞에 있던 공중전화라는 건데 지금까지도 사람들은 이 공중전화를 통해 준이치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고 믿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 유튜버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실제 이곳에서 알 수 없는 형체를 보고 놀라서 사고를 당한 일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젠바 터널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라는 경고가 각인되어 있을 정도죠. 어둡고 한적한 밤, 홀로 불빛을 내고 있는 공중전화 부스는 어쨌든 그 자체로 공포스럽게 다가옵니다. 공포 덕후인 저로서는 사실 한국에서 이런 공중전화의 모습을 더 이상 볼 수 없어서 좀 아쉬운데요. 자, 오늘 우리가 살펴봤던 바로 그 공중전화 부스, 그곳엔 망자들의 영이 깃들어 있는 걸까요? 그럼 그게 사라지면서 그들도 사라지는 걸까요? 어쩌면 그들이 공중전화를 떠나지 못하는데 이유가 있는 건 아닌지.
지금 이 시간에도 얼마 남지 않은 공중전화에서는 망자의 전화가 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토요미스테리 디바제시카였습니다.